우리 아버님은 78세세요. 예. 원래 젊은 날에 공무원 쪽이나 그런 쪽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무슨 일 하셨나요?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냥 노동일 했습니다. 이게 삶이라는 게요. 아버님 같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긴 송구하지만 이게 살아가면서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예. 삶에 뭐좀좀더 작년보단 금년이 더잘 살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그러게요. 사시는 게참 그리고 조금 사시는 게 나날이 좀 어려우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또 그리고 작년부터 부쩍 우리 아버님이 좀 많이 늙으셨습니다. 기운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빠지시고 그리고 그래도 강단이 있으셔서 살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근성이나 이런 강단이 있으셔서 정신줄도 좀잘 잡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이나 이런 쪽에도 노동을 하셔서 여기저기 골골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병 같은 거는 안 보여지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근데 조금 금년도 좀 이제는 건강을 챙기시면서 자식들한테 용돈 이렇게 받으셔야 될 연세신데 못좀 받아요. 그런 게 없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십니다. 예. 뭐가 궁금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게 재출하나서 아니 다시 만나가지고 사는데 그게 또 오래 갈란지 그러고 어머니가 96이에요. 지금 계시는 분이요, 예, 어머니요. 어머니가요. 근데 참그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요. 동생들이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근데 동생들이 앞에 갈까 봐. 어머니가 가셔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해요. 동생도 하나는 간 이식 받고 하나는 또 나이가 그것도 꽤 먹어갖고는 그냥 골골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우 집 하나 조그마한 거 갖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문제가 돼요.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아주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말띠 이제 올해 70대 70 되셨네요. 예. 생신이 언제세요? 집사람이 음력으로 5월 1일이요. 5월 1일이요. 예. 저는 음력으로 24일이고. 12월 24일이요. 예. 일단 어머님은요. 개묘년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겁니다. 원래는 작년에 고비가 한번 있으셨었는데 잘 넘기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아마 그게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시간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요. 좀더잘 모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 78년을 살아오시면서 하루하루 편한 적이 없거든요. 동생분들도 잘 풀린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죠, 뭐 저는 저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어머님이요? 네. 우리 어머님이 진 씨요. 진 씨요. 예, 진.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많이 빌려야 되는 가중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어머님 세대에서 이모님이나 형제들 중에 저희 같은 이런 무당도 있으실 거고요. 스님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또 목사나 그런 분 쪽으로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좀잘 섬기고 사셨어야 되는데 조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시느라고 좀 바쁘셔가지고 어쨌는지 섬김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수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요, 집안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남자들이 정말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고향이 원래 어디십니까? 전북 김제요. 김제요. 아, 그러면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아버님도 전라도 김제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 태어난 곳은 충청북도, 아니 충청남도 금산. 금산. 그러니까 얘 제가 왜 이렇게 고향을 여쭤봤냐면요. 지금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도 자식들도 아들들이 자식들이 잘 풀리질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안 풀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버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잖아요. 아이, 당연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꼭좀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굿은 아닙니다. 꼭 산신제라고 하죠. 돌아가신 선친께서 충청도 금두산이면 충청도 하면 제일 큰 명산은 계룡산이잖아요.
산에 가서 산신제 좀꼭 지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산에 산신의 벌전이 있게 되면은요, 그 집안 남자들이 안 풀립니다.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 장수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들 자손들이 그렇습니다. 자손들 중에 아들내미들이 안 풀립니다. 이게 산신의 벌전이 어떻게 보면 해묵은 벌전이 굉장히 있는데 그럼 산신에서 왜 벌전이 들어오느냐? 물론 산소 부모님 조상님들 산소도 불편한 것도 산벌전이라고도 하지만요. 가장 큰 거는 산에서 나는 사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멧돼지, 고라니 뭐 여러 동물들이 있죠. 그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업대감이라 부르는 구렁이요. 그런 거를 갖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게 없어서 잡아먹은 게 아니라 보양식으로 위에 뭐 증조 부모님 아버님 세대 뭐 이래가지고 그런 벌전이 좀 많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피어나는 잡초들도 예초기에 비어나갈 때는 한을 진답니다. 그 풀들도요. 하물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렁이 같은 거는 우리가 잡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뭐 술을 담가 드셨는지 과어 먹었는지 그런 벌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궁금하고 답답해서 오신 거에 왜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풍파가 많고 안 풀리고 힘이 드는지 그 이유는 산에서 벌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96세 되신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무당이 되셔도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의 길을 어떻게 보면 안 섬기고 가시다 보니까 자식도 가슴에 먼저 묻어야 되는 형국이고 남편은 진작에 묻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아버지는 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그게 어머니한테 그런 게 이렇게 상처를 마음 상처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머님들 지금 사시고 싶으시겠어요? 당신도 진작에 가고 싶은데 안 죽여놔요. 안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왜? 더 보시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벌이거든요. 어머님께서도 이제는 다 하셔가지고 금년에는 이제 분명히 떠나실 건데 산에 가서 산신제 좀 지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아버님 세대는 이제 거의 됐다고 칠게요. 이쯤은 자식 세대들은 아버님처럼 고생 안 하고 좀잘 풀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뭐 아버님들이 큰 병, 그게 그렇게 만듭니다. 남자들을 일찍 보내고 병이나 또 동생분들도 가정 환경이 아버님은 그래도 오두막살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지만 동생분들은 또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동생들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되는 노릇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산에서 그렇게 벌이 있다 보면은 집안이 거의 남자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풀으셔도 아버님이 아마 노후도 편해지실 거고요. 자손들이 잘 풀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갖고 있는 게 칠순이시고 5월 초하루시거든요. 이분이 본부인이세요? 아니죠.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분 왜 궁금해서 물으시니까 답을 주는데 이분하고도 인연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십니다. 한 10년 살았는데. 이분의 가지고 있는 팔자가 이분도 혼자십니다. 혼자인 분이 아버님을 만난 격인데 그래도 올해는 가시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회로는 좀 어렵지 보입니다. 아, 그한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신제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이 사람하고 계속 살게 해주시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청혼도 드리는 거 보니까 꼭좀 한번 하세요. 강하고 너무 강해서 그렇지 어찌됐든 마음은 따뜻한 분이거든요. 아, 그분이.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만 하셔도 아버님이 편하실 겁니다. 그 저희 말하면 어머님이 96인데 전 동생들이 먼저 갈까 보단 아니, 크게 금년에 어머니 가실 겁니다. 금년에요? 아, 그러면 다행인데 기왕이면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애들은 이제 저기하는 게 동생분이 연세들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는 토끼띠 72이고 칠집 둘이시고요. 하나는 몇 살인가 모르겠네. 아. 72 여잔데 참 이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70세시고요. 금년에 그분도 되게 안 좋으십니다. 네,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걔하고 남자애는 저 아들 그 간이식을 받았는데
하여튼 뭐 병원에서 뭐 6년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6년 넘긴 넘었어요. 근데 뽀도시 지금 그냥 살아요, 그냥. 근데 내가 잘 살으면은 좀 도움이라 주거든. 저도 어머니 이게 저기니까는 요양원에 계시거든. 그럼 그 요양비 저기잖아요. 그것만 그렇죠. 되려도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동생들이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아버지도 형제간이 없지만은 저 뭐야 할아버지도 형제간이 없어요. 그럼 전 친척이 없어요. 친척이 있다는 건한뭐 8촌, 9촌 돼야 그거가 조금 걸려갖고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 그리고 독신으로 계속 오다가 아버지가 형제 이 자식들을 좀 많이 낳았어요. 이제 6남매 네. 아들 하나 아니 이제 아들 다섯에 딸 하나. 근데 애들이 자식을 못 낳아요. 전부 자식은 다 낳는데 맞으면 손자지. 저의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고 인자 끝에 하나 남은 놈이 최후 인자 하나 연명을 했어요. 그 이상하게 다섯 명이 다 그게 자식들. 산의 벌이에요. 그게 산신의 그럼 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대를 끊습니다. 남자들이 안 되기도 하지만 단명도 하지만 대도 끊어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아버지가 아들들을 그렇게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씨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산신의 벌이에요. 우리 형제간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낳거든요. 하나, 둘씩. 근데 그 많은 애들이 씨를 못 오고 최후 이제 하나 이제 돼갖고 연결이 되는데 걔밖에 없는데 걔도 그거 하나밖에 못 낳아요, 이제. 그거 다시 또 하나로 되어버렸어, 그냥. 할아버지 혼자, 아버지 혼자, 어머니도 혼자요.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산에 벌전이 있게 되면은요, 대를 끊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고요. 두 그러면은, 번째로 남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씨가 안 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되는 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저 답을 드린 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그 태어나신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선친 되시는 분, 고향 금산이라 하셨잖아요. 계룡산에 가서 산신 제좀 지내시면서 그 산의 벌좀 풀으세요. 그러시면 되게 괜찮습니다.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집을 매매를 매매 문서운이 매매가 전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네. 앞으로도. 금년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매매운이 없으십니다. 먼길비 오는데 궂은 날씨에 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드리는데요. 선대 증조자, 고조자에서 지은 업장들이 후대로 내려온 격입니다. 그래서 할아버님도 혼자, 아버님도 혼자, 우리 지금 그 아버님이 이제 자식들은 많이 낳으셨지만 또 여기서 대가 막히는 형국은 산의 벌입니다. 하나 딱 하나 저기 끊어진 건한 가지 지금. 서둘러서 그벌좀 풀으세요. 그래야지 또 다른 뭐 남아 있는 자손들이라도 좀잘될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시느라 애쓰셨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요? 네네. 더뭐 거의 금년에는 가시는 형국이 거의 가실 거니까요. 더 한번 좀 찾아뵙고 그러세요. 요양원은 계시는데 그 사실라고는 의욕은 엄청 세요. 사실라고는 의욕은. 근데 저는 어머니를 저를 놔줬은 게더 사시는 것을 원하는데 동생들 때문에 돌아가시길 바래요, 내가. 동생들이 참 위험한 상태에서 내가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동생들 때문에. 기왕 젊은 애들 살아야지. 어머니는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그럼요. 드셨으니까. 근데 뭐 찾아보기야 찾아보죠. 그 하나 남동생 하나가 지극정성을 하고 제가 돈을 대줘요. 뭐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저도 뽀다시 이제 솔직히 집 적은 데서 두 집이 세 받아요. 그거 좀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동생들도 건강하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이 이 엄마 앞에 가려고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그렇죠. 속상하시죠.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형제가 예. 가시면은 하늘이 안 보인다는 진짜 말도 기분 있잖아요. 나빠요. 속상하죠. 그게 예, 맞아요. 난내 속으로는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얼른 가십시오. 내가 항상 그래 내가. 임명은 제천이에요. 어머님도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저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건 지금도 요양원에서 식사는 잘하셔 또. 참 희한하더라고. 아버님 서둘러서 산에 그 벌은 꼭 풀으십시오. 그래야 네. 지금 아버님 세대 뜻을 아버님 알았어. 후대가 네. 편하십니다.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조심히 가시고 공부 많이 받으세요. 예. 네.